하영록 목사의 P31 일터 사역 과목으로 시작된 사랑 일터 선교사 아카데미가 비블리컬 신학교 교수진의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과목인 제자도와 일터 신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일터 선교의 신학적 바탕에 대해 설명하며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의 강의가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 시간에는 네페스 회장 이병구 집사가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업 운영과 신앙생활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337 라이프라는 것은 하루에 세 가지 이상씩 좋은 일을 나누고 그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씩 책을 읽고 그다음에 하루에 세 곡 이상씩 노래를 부르고 일곱 가지 이상씩 감사를 편지를 쓰자. 이것이 생활화가 되면은 직장에서 아마 순한 영향을 끼치는데 근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의 후에는 강희근 장로의 진행으로 패널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이돈주 집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윤숙 권사가 패널로서 함께 자리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감당했던 일터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훈련생들이 일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 일터 선교사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좀 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다 마치고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적 기백을 가지시고 정말 가셔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 이기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축복이 가정과 사회에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훈련생 대표들의 소감 발표로 일터 선교사 아카데미 조별 활동 등 훈련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하영록 목사는 일터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훈련생 모두가 오는 6월 수료식 전까지 남은 과정을 잘 마치고 일터와 가정의 변화를 만드는 일터 선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운영되는 사회를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